꿈 이야기가 끝나자 낭동할 마음이 번뜩 일어나 멸치대왕을 보며 큰 절을 하는 거야. 대왕 마마, 용이 될 꿈입니다. 용이 되어 하늘로 쑥 올라가 구름 속을 왔다 갔다 하는 거지요. 용이 되니 추웠다 더웠다 날씨를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망동할 맘의 꿈풀이를 들은 멸치대왕은 덩실덩실 춤을 추었지. 내가 용이 된다고? 정말 좋구나. 옆에 있던 정승들도 모두 축하해 주었어. 하지만 가자미는 콧방귀를 뀌었지. 그러더니 불쑥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이고 멸치대왕님,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꿈은 용 꿈이 아니라고요. 뭐라고? 내 까진 놈이 뭘 안다고? 멸치대왕은 기분이 확 상해서 큰 소리로 소리쳤어. 그래도 가자미는 눈도 꼼짝하지 않고 꿈풀이를 하는 거야. 그 꿈은 딱 낚시에 걸릴 꿈이라고요. 하늘을 쑥 올라갔다 내려온 것은 낚싯대에 걸려 쭉 올라갔다가 땅바닥에 휙 떨어진 거고요. 구름 속을 왔다 갔다 한 것은 낚시통에 툭 던져진 것을 사람이 메고 훌훌 걸어서 그렇게 느껴진 거라고요. 또 흰 눈은 소금이에요. 붉은 철판에 올라가 잘 익으라고 뒤집었다 엎었다 하니 추웠다 더웠다 할 수밖에요. 가자미의 말에 멸치대왕의 얼굴은 불그락 푸르락 했어. 용이 된다는 말에 기분이 좋아지던 순간이었는데 가자미의 기막힌 꿈풀이에 말문이 딱 막혀버린 거야. 화가 난 멸치대왕이 갑자기 손을 휙 들었어. 이 녀석 뭐라고? 고이언 것 철석! 멸치대왕이 가자미의 뺨을 때렸는데 어찌나 세게 때렸는지 가자미의 눈이 한쪽으로 쭉 몰려가 붙어버리고 말았어. 망둥할 맘은 너무 놀라 눈이 툭 튀어나와 버렸지. 가자미랑 가까이 서 있던 꼴뚜기는 자기도 뺨을 맞을까봐 냉큼 눈을 떼어 엉덩이에 착 붙여버렸어. 그 모습을 본 메기는 너무 크게 하하하 웃다가 입이 쫙 찢어져 버렸지. 병어는 자기도 입이 찢어질까봐 입을 꽉 움켜쥐고 호호호 웃어서 입이 뾰족해지고 말았대.